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입니다. 2018학년도 2학기가 개강되었습니다. 이번 2018년도는 우리 대학이 설립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70년간 수많은 동문들을 배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좋은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48년 개교한 우리 대학은 올해로 개교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후 1953년부터 2018년까지 수많은 동문을 양성하였으며 1983년 용인 캠퍼스로 대학 본부를 이전하면서 종합대학교로서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유병진 총장의 명대 동문 회보 인터뷰에 따르면 우리 대학은 2018년 상반기에 교육부 대학구조 개혁 평가인 기본 역량 진단에서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융합기반 미래산업 연계전공 신설 운영, 2017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IPP 일학습 병행제 사업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하는 대학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끊임없이 발전해온 명지대학교, 더 큰 대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학의 모습은 학우들에게 큰 자극이 될 것입니다. MBS 뉴스 김준영입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